2022 시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극우파트입니다. 넓어지는 스트라이크 존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는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DJ 피터스 선수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라 좋아야 할 논리도 있어. 롯데 자이언츠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2년간 팀의 내야를 든든하게 지켜준 마차도 선수와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외인 타자로 중견수 DJ 피터스 선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DJ 피터스 선수에 대한 소개 영상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DJ 피터스는 작년 2021 시즌 처음 메이저리그 무대에 데뷔하여 타율 1할 9푼 7리, 13홈런, 38타점, OPS 0.66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40타석에 들어서 82개의 삼진을 기록. DJ 피터스는 마이너 시절에도 그랬듯 매년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낼 정도로 파워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삼진 개수가 압도적일 만큼 컨택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출범 40주년을 맞이하는 KBO는 2022 시즌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넓은 스트라이크 존의 선수들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초반 한두 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볼로 판정되었을 공들이 올 시즌부터는 스트라이크로 판정될 것이기에 시즌 초반엔 선수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컨택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롯데 자이언츠 새로운 외국인 타자 DJ 피터스 선수는 넓어지는 스트라이크 존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적응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트라이크 존은 이미 메이저리그가 KBO 리그보다 넓었기에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는 DJ 피터스 선수에게는 이번 확대되는 스트라이크 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DJ 피터스 선수는 넓어지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대비보다 컨택 능력을 여러분은 새롭게 바뀌는 스트라이크 존에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외인 타자 DJ 피터스 선수가 잘 적응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